만나보겠습니다. 노머시의 이제 공격이 네. 허브볼 들어갔는데. 아래쪽 대기하고 있거든요. 피해 망사. 와! 이건 깔끔해. 와!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원래 스택스는. 지금 그리고 힐도 받았죠. 지금 회복구슬. 네. 그리고 뒤쪽에서 보이진 않았지만 그 오맨이 피해 망사를 같이 써줬어요. 헤븐 쪽으로. 그래서 헤븐 쪽에 있었던 선수들이 백업이 안 됐거든요. 글로우가 온 거고. 못 들어갔어요. 수비하는 노머시가. 자, 글로우가 위조를 한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 높은 지역에서 잘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앗! 근데 위치 발가. 아, 이거 빼야죠. 성찰 화살에 걸렸기 때문에. 아, 그래도 정원과 남은 쪽까지 다 먹어놔가지고. 네, 그리고 언더에브 둘 자리를 잡아서. 네, 아, 잘 접었어요, 글로우. 근데 이 코가 일단 킹을 끊고 아래쪽 내려왔는데 이거 맥도날드 알바생! 맥도날드 알바생 도였어요! 트리플 패티! 와! 근데 어때요? 시간이 잡긴 하겠습니다만 뭐 잡긴 하겠는데 네. 네. 아, 맥도날드 알바생 오늘 진짜 알고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샷에 대한 놀라움들은 많이 뭐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정찰화살에 대한 놀라움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스택스가 다시 한번 커버로 들어갔습니다. 아, 잡았는데 RB가 끊겼고 불독.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교환한다고요? 네, 불독 2100크레드 아까워요. 일단은 들어오긴 들어왔긴 네네. 했거든요. 자, 근데 3대 2 상황이거든요. 저 무기 안 줘야 됩니다, 저거. 저 안 줘야 돼요. VS는. 역시 확보. 명품 화살을 한번 또 뽑아. 아, 또 체크했죠. 네. 들어가요. 아, 이코가. 이코가 뭐 잡. 와, 이건 뭐 미드 쪽에 해서 A가 왔다는 걸 거의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올빼미 드론으로 체크가 됐고요. 야. 오늘 봤는데. 본인들이 닫아버리면서 아예 그냥 헤븐만 보면 돼요 이제. 아, 네, 문이 이제 깨져가지고 네, 또 보긴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 자, 옆쪽 슬쩍 커브를 한번 시간 들어줬죠? 들어줬고 스파이크 설치 다시 한번 이코 위치 확인. 네. 찾았어. 자, 찍혔어요. 제네레스 있는 거 알아요. 여기 있는 거 알아 이거요. 여기 알아요. 예. 잡았고 원더인데. 와. 야, 이코. 아, 오늘 소바 픽 많이 나오겠는데요. 아, 진짜 잘하네요. 네. 그러니까 소바의 약점은 이거죠, 망토. 네. 네. 저거가 약간 약점인데 네. 그것 빼고 다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 폭발 팩으로. 아, 겨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맵 점유율 자체는 사실 노머시가 좋았기 때문에 안쪽 수비 들어왔는데 호구콜볼 이게 좋았죠. 야! 이게 스택스죠. 이게 스택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내면서 네. 피니스를 많은 걸 했기 때문에 피니스를 선택한 건데 네. 이게 1세트에서는 안 나왔었거든요. 자, 원거리 맥도날드 봤을 때 일단은 스택스가 잡혔습니다. 스택스가 3킬. 와, 이건 뭐. 야, 근데 상대가 세이브여서 편하게 들어간 것도 있긴 했지만 정말 그 커브볼 진입의 정말 정석. 네. 엔트리란 이런 것이다. 세이브가 아니었어도 잡았을 법한 에임이었어요. 두 대 멀어가지고. 멀는데 뭐 어떻게 때려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근데 멀었어도 때릴 수 있다는 걸 리치가 보여주긴 했죠, 1세트에서. 아, 그렇죠. 네. 야, 저지. 기분 나쁜 저지. 그러면 누수가 됩니다. 이거 누수가 네, 돼요. 있어요. 이거 네, 누수가 돼요. 이거 누수가 돼요. 이거 놓쳤죠? 네. 이거 제스가 놓쳤습니다. 역습 이거 백업이 네. 아니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서. 네. 비 들어가는데. 역습이었고 그 다음 진입이 중요한데 피해 망상 때문에 아까 또 한 번. 아~ 이게 흐르듯 끊겼고요. 이코가. 와, 뜨거운. 이거는 안 나가 봐요. 번 쓰기 좀 어려워요. 거기도 글로우가 커볼 타이밍을 취소했어요. 취소했어요. 메가 더 제리가 있는데 메가 더 제리가 일단은 아스타스 피해망상이 눈이 멀어가지고 바로 스택스를. 이거는 뭐 세이지 희생이네요. 자, 일단 헤이스트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들어오는데 너무나도 많은 데미지가 있는 상황이라 네. 나머지를 다 틀어막고 해본 쪽으로 오는 경로마저도 사냥꾼의 분으로 긁어놨기 때문에 시간도 네. 많이 끌리면서 체력 손해도 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어둠의 장막으로 또 해볼 또 가려놔가지고 쉽지 않아요, 지지파이가. 또 찍혔죠. 위치를 체크했는데 네. 이 코가 또 이거 월샷으로 월백으로 리치도 잡았고 와. 정찰용 화살의 정말 투본. 네. 네. 머리 봐요, 이코! 여기 아래 알 거 아니에요? 알죠, 아래 알죠, 위치를 알아요. 이렇게! 야, 이거 노멋이! 이거? 와, 여망용은 진짜 아까 네. 뭐 총기 스킨이나 필요한 타이밍이 좀 다르다. 네. 그래요. 안쪽으로 진입하는데 일단은 이미
진입하는 힘을 많이 쓰고 있는. 아, 이거는 어둠의 발자국을 쓰고 이제 베이스 쪽 먹으려고 하다가. 네. 먼저 세이브 라운드니까 뭐 이 정도는. 근데 저거 먹히면은 사실 맵 자체의 점유율이 확 바뀌니까. 그렇죠. 뭐 또 도전이긴 하죠 사실. 근데 이게 또 킹이 결국에는 팬텀을 주워도 두 명을 끊어내가지고. 예. 기분이 나쁘긴 나빠요. 예. 약간 언짢죠 도버스 입장에서는. 진짜요. 저렴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물론 이코의 소바가 살아있기 때문에 만만하진 않습니다.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충전이 필요해. 체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 팀원이 있는 상황이라 쿨타임 이제 45초 네. 기다렸다가 채워주는 거죠. 네. 채워주면서 이동하기 위해서 네. 살짝 끌었던 네.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네. 노먼 씨의 나머지 3명의 선수들이 일단 넓게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도 세이지가 먼저 들어가주고 킹이 속아내면서 그렇죠. 팬텀이 살리겠다라는 건데 각을 안 줬어요? 대기하고 있는데 와 근데 킹이 설마 설치만 해도 이득이긴 하거든요 사실 지금 세이브 라운드라 킹이 슈퍼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발견을 살리네요 부활 빼내요 우와! 우와! 근데 4명? 이걸? 이걸! 4명, 이걸! 6명? 이걸! 이걸! 설마 이걸 6명? 8초 7초! 와, 자, 이거 이걸!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와! 와 킹! 킹은 정말 와! 오늘! 네. 우와! 창에서 근데 와인빵 모으면 그런데 체크요? 그런데 와인빵을 사냥꾼의 분노로 자 일단은 오맨 궁으로 일단 위치 체크 됐고요. 결국 메가드제르가 와인빵에서 누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양날의 검이죠 진짜. 네, 노출됐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아 그럼 우리 화면에 잡히진 않았지만 제스트의 소바가 지금 일단 위치를 체크를 이미 했단 얘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게 쓴 거죠. 굳이 저 사냥꾼의 분노를 네. 모르고 쓰진 않아요. 우리가 끝나고 나서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으니까 네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위치를 파악하고 쓴 거일 네.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위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쪽은 이렇게 되면 제스트가 봐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또 걸려서 또 정찰하자 또 근데 위치가 아, 이번에 나왔는데 코가 여기서 찔러요. 지금 왜냐면 또 헤이트 우와! 헤이트! 우와! 이거 양쪽 있는 거 아는데 뒤에 놓치나요? 킹 이번에 킹!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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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서 또 다시 킹이 막 그게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와, 이거 또 와 이거 봤어요. 이거 일단 올빼미 네. 살짝 흘리고 야. 와 아 근데 이것만으로도 신경절도 이후에 또 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근데 또 뭐 노머 씨도 지금 세이브 라운드라서 근데 또 물론 이제 공포의 셰리프가 있긴 합니다. 내 동료를 죽이게 주진 않겠어. 어? 그래서? 부활. 안전하게 가자. 네. 너무 편안하죠? 와 공포의 셰리프. 네. 벽에 한번 뚫렸는데. 멀티샷에 갔지만 진짜 헤이트도 정말 좋은 선수고요. 네. 어 그냥 나가버리는데? 알려줘. 근처 있고. 네. 자 근접전 한번 맞아요. 바랬었던 장면인데. 저희 술 취한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 가끔 나갔죠. 아. 네. 야, 이거 애매한데요? 네. 네. 그래도 이거 이코 잘랐어요. 예, 이러면은 한번 커브볼 던지고 뛸만하죠. 네. 네. 달려 들어갑니다. 일단 안쪽 들어갑니다. 아래쪽 대기 있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하나 더. 날카롭게 들어갔죠. 이번에 커브볼. 그리고 뜨거운 손을 계단 쪽에 던져놓고 맥도날드 알바생을 밀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알비가 설치하게끔 도와주고 본인은 창고 쪽으로 빠지고. 그러면서 이미 킹은 또 럴킹을 준비하고 네.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미 되게 빠른 시간 맞아요.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우 선수를 뺏기긴 했습니다만 피닉스의 합류가 좀 늦긴 했거든요. 근데 제스트가 문을 잘 열어줬고 오퍼로. 와 근데 그 오프 한 방 때문에 커브볼에 자신감이 생긴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오늘 컨디션이 좋긴 한데 맥도날드 알바의 생긴 네. 하지만 위치 자체는 뭐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택스가 헤이트까지 끊어주고 뒤쪽에서 킹이 또 끊어주면서 들어갑니다 일단 올빼미 드론도 미리 한번 날려놨고 아니 네. 역습을 몇 번 쓰는 거냐고 진짜 역습이 기본 스킬 같아요 네. 사냥꾼의 분노로 그리고 메가도지에 끊겼어요 그래서 네. 네. 정말 이렇게 하는 거다 어센트 공격 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뺐어요. 네. 잡고 뺐어. 충격 화살로 지금 헤이트 잡아냈고 제네레이터 있는 거. 너무 허탈하겠는데요. 네. 이러면은 되돌아가려고 하다 안 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아니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죠. 네. 아 그래서 네. 우르르 지금 B 사이트로 몰려가고 있는데 네. A 사이트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거 시간차 네. 백업이거든요. 시간차 백업. 시간차 페이크거든요. 네. 마치 빠진 것처럼 페이크를 주고 그냥 그대로 A를 진입하는. 아 연기한 선택. 시간이 네. 2초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라 더더욱 더 이 시간차 공격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네. 아 어려운 라운드입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뭐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극하는 라운드긴 해요. 그래서 저 8대 3이 되긴 할 건데 아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까지 못하게 되면 9대 3. 근데 뭐 사실 화력 때문에 뒤지는 게 아니라 뭔가 전술 때문에 뒤쳐지는 것 같아서 네네.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은. 예. 뭐 잡칭해서 일단 싸우겠다는 생각?
분화굿을 던져놓고. 근데 거기 보고 있어요. 그렇죠. 어, 근데 스텝스가 잘 열었어요 또. 안쪽 들어오자마자 야 양쪽 야 아름답게 VS. 들어가네요 진짜 정말 매끄럽습니다. 네, 스택스가 피닉스로 풀리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피닉스 피카에다가 경기 경쟁전 지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네 저를 포함해서요. 구경하고 싶으니까. 네 아니 왠지 싶으니까. 그만큼 스택스의 피닉스는 편안하게 들어가니까요. 아 한 명 데리고 싶은데. 이미 스파이크 설치가 완료된 네네. 상황에서 노머시 네. 근데 안 갈 순 없죠. 전반전 마지막 나오니까 그렇죠. 가겠는데 아이고 결국 킹과 글로가 나란히 잡아내면서 A 메인까지를 좀 속도를 많이 늦췄죠 스택스가. 아 그리고 백사이트도 일단 위치 바꿨고 들어갑니다. 오~ 멀어 있는데 네 글로 와 야 깔끔하네요. 살아났어요? 완전히 네. 돌아왔네. 결국 다시 한번 저 권총들을 들고 있는데 알비 나쁘게 알비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진짜 구슬도 안 주면서 압박까지 하고 피세이브인 거 알고 시간 끌리게 만들고 둔화구슬 또 던지고 그냥 계속 혼자 여기서 그냥 30초를 그냥 끌어주는 거죠. 와 이거 약 올리는 거죠. 서로 눈치 보긴 합니다. 내가 먼저 안 쏜다고. 네. 페인탄 한번 던져놓고 안쪽 진입합니다. 아 정찰 사례 일단 위치 찍혔어요. 위치 찍혔어요. 글로우가 백업 왔고 다 왔어요 백업. 네 어둠의 발자국 썼고 위치 바꿔서 아 시간 또 끌고 세 명? 아 근데 들어올 때 좋게 좋았어요. 네 추격 화살이다. 오 추격 화살 맞지 않았나요 지금? 좀 전에 아팠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지금 이제 좀 더 다듬어만 진다면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뭐 VS가 살아났다는 게 사실 변수가 되는 건데. 오 빨라요. 돌고 한번 들어오나요? 근데 또 막아. 아 이거 먹을 맞았다. 다 먹으러 오죠. 스택스. 이게 피닉스. 이게 스택스의 피닉스죠. 이게 삼진아웃을 한번 얘기를 하는군요. 결국 에이스. 야 늦자마자 잡고 바로 왼쪽 에임 돌린 거 보세요. 와 이건 뭐 진짜 우리가 뭐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걸 지금 손으로 보여줄 거예요. 지금 딴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미 뭐 이번 화력이 뭐 지금 가져두고 하나 뚫긴 했는데 네. 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화력이 없는 상황에 네. 좀 빡빡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아 경이롭네요. 네 근데 역습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택스에게 역습은 3개 라운드만 있으면 만들어져. 어 근데 잘렸어요? 잘렸죠. 어 이러면 기회 열릴 수 있죠? 해볼만하죠. 어라? 너무 빨리 챔피언을 사투렸나요? 네. 아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세트 또 가야 돼요. 예, 네, 지더라도. 아니, 뭐 2세트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어 생각보다 저항이 거셉니다. 자 위치는 노출을 했고 피해망상 글로우. 야 멀었죠. 아 근데 이걸 페이트가 네. 트레이드 좋고 그런데 양쪽 오~ 이거 어떻습니까? 1대1 아닌가요? 1대1인데 아 이거 체력이 제일 두고 와 잡았어요. 아 전 파이팅을 말씀드려건 노무현 씨가 좀 좋은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 세트는 아무래도 좀 많이 넘어가 있긴 네, 합니다. 어 네. 아이고 이거 아이고 메가더들의 에임이 조금 흔들렸죠. 자힐 아 이러면서 12대4인데 한 명이 끊겼어요. 갑자기 분위기 와 쪽팔리는 그런 장면인데 리지가 지금 부활이 다 차긴 했습니다. 아니 제스트가 아니 사냥꾼의 분노로도 잡고 와 결국 무결점 플레이로.